그러면 인간의 중심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간이라는 한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 되겠습니다. 네. 개성진리체는 형상적 개성진리체 인간과 네, 그렇죠.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닮아난 인간과 상징적 개성진리체 인간 이외의 피조물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아난 피조물로 대별됩니다. 물질은 인간의 육체에 흡수되어 그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요소가 되지요. 또한 삼나 피조만물은 인간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재료가 됩니다. 네, 와 그렇죠. 우리 인간을 중심하고 여러분과 저 자신 인간을 중심하고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삼나만상은 각각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지, 정, 의의 가문체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에 미에 도취하여 혼연일체의 신비경을 체험하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의 성상의 중심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중심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활한 천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